이강인이랑 이재성이 학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감독님이 이강인 안 쓴다? 각오하세요. 이길 수 있던 경기를 진 거니까요. 반대발잡이 윙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센터백이 이오비한테 패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볼이 들어갔고 왼쪽에 있는 오른쪽 발 자비한테 패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나이지리아도 이날 반대발 윙어를 세웠어, 가나랑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패스를 주고 오른발잡이잖아. 반대발잡이니까 이 공을 받을 때 공을 더 잘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선수가 왼발잡이면 왼발로 컨트롤 하겠지만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공을 뒤로 나오면서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대방으로서 더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결국 뭐해? 이 선수는 뒤로 가게 되고요. 혹은 백패스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고 뛰면 된다는 거야, 뒷공간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볼이 연결이 돼서 뒷공간 뛰는 선수에게 바로 돌려치기 해주면은 어떤 찬스가 나냐? 요런 단독 찬스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반대발잡이 윙어. 윙어. 반대발잡이 윙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가나 경기다.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서 이렇게 1대1 되고 뛰어들어오면은 크로스 올려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황희찬이 안으로 드립 붙여서 PK를 얻었다고 보면 돼요. 나이지리아가 이 장면에서 PK를 얻었거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오죠. 볼이 또다시 왼쪽 풀백한테 들어갔고 공을 받으러 나오고 있는 반대발잡이 윙어입니다. 또 여기서 볼을 주고 나서 뭐합니까? 이 선수는 언더래핑을 나가고요. 언더래핑을 나가기 때문에 상대방 끌려올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선수는 편하게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죠. 근데 브라질이라면 이 선수는 어디로 갔을까? 여기로 들어가면서 축구를 했을 거예요. 브라질이라면. 그래서 요 패스를 받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나이지리아 선수는 뭐의 겁에 질렸는지 뒤로 가고 있어. 3백에 낄 생각하고 뒤로 온 패스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 요게 이제 지능 차이야. 요게 경기를 읽는 차이입니다. 요 정도 공간이면 엄청 넓은 거거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얼마나 똑똑하냐의 차이가 이런 거에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더래핑 나왔던 그 풀백이 그대로 띄워주고 뛰어들어가는 선수 보고 뒷공간 패스 딱 해주면은 KO. 그래서 반대발잡이 윙어가 중요하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다음 장면 패스 연결합니다. 이번에 왼발잡이에요. 왼발잡이. 또다시 왼발로 편하게 잡으니까 상대가 압박을 나와도 뭐합니까? 공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쉽죠. 왼발로 돌려쳐주고 뜁니다. 그 다음에 그 패스가 들어가고요. 돌려치기 한 방으로 바로 단독 찬스가 났고 오시멘이랑 반대편 윙어 뛰어들어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치고 들어가가지고 크로스가 올라오고요. 여기서 이제 골이 들어갈 뻔했습니다. 많은 패스가 필요한 게 아니죠. 반대발잡이 윙어를 공만 잘 보호하고 언더래핑만 잘 사용하면 이런 찬스들이 난다. 지금도 볼이 또 연결이 됐고 언더래핑을 시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다시 공을 받으러 나오는데 오른발로 잡으니까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뛰어나오고 있는 김진수에게 다시 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을 넣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오시민이 공을 받으러 나와줘. 손흥민이 저기 서있다고 치면 손흥민이 받으러 나와주고 이재성이 뒷공간 파면 김진수가 왼발로 그냥 한 번에 돌려쳐주면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난다. 근데 나이지리아는 그냥 뺏겼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브라질과 나이지리아와 일본과 나이지리아와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장면이에요. 도안 리치가 오른쪽에 뛰었고요. 요 아래 칸에 하프스프스의 쿠보가 뛰었어요. 이날. 그래서 볼이 연결이 됐고 도안 리치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리턴 패스를 주고 뜁니다. 한발잡이기 때문에 공을 잘 안 뺏기죠. 그 다음에 쿠보가 다시 볼을 넣어줬고 이번에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는 도안 리치죠. 그 다음에 안으로 쭉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한테 패스를 줄 수도 있고요. 가운데 뛰어들어오고 있는 뭐 황인범한테 줄 수도 있고요. 자구영한테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다고 치면 반대편에 황희찬이 공짜로 서있다라는 거죠. 반대발잡이 윙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난. 그래서 지금도 결국에는 여유를 주지 않고 이렇게 앞에다 패스를 연결해주고 손흥민이 공을 지켜주는 거. 여기서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공을 잘 지켜주고 리턴 패스를 다시 내주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또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났어요. 물론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반대발잡이 윙어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거 누가 보냐고. 솔직히 인정? 가나 약점이 이거라고 누가 말하냐고. 내가 아직 프로에서 코치는 못했지만 저는 프로급입니다. 진짜로 왜 누가 다 분석관으로 안 데려가냐. Hey K리그, are you watching this? Call me. 제주스가 전화하지 말고. 이번에도 공이 진행이 되고요. 언더래핑을 나가주죠. 이런 식으로 언더래핑을 나가주고 공을 받으러 나오고 있는 황희찬입니다. 황희찬이 공을 받으러 나오고요. 패스가 연결되니까 언더래핑 나갔으니까 뭐해. 굉장히 편하게 공 받죠. 정말 넓은 공간에서 굉장히 편하게 황희찬이 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손준호라든가 황인범이 튀어나오면 뭐합니까? 가운데 넣어주면 가나. 정신이 없어요. 라인 보세요. 이게 무슨 라인이야. 몇 명이 서 있는 거야. 이게 뭐냐고. 패스가 들어가고 이 패스가 들어간 다음에 또다시 하프스페이스도 편하게 공 받죠. 편하게 공 받고 뒤로 나갔다가
갔다가 다시 도안리치에게 패스가 연결됩니다. 도안리치한테 패스가 연결되면 또 도안리치는 뭐야? 왼발잡이잖아. 반대발 윙어라는 거지. 그래서 반대발 윙어가 또다시 안으로 들고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고 들어오면서 쿠보랑 2대1 패스 주고받고요. 쿠보가 나가는 거 보고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건. 도안리치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쿠보랑 도안리치잖아. 이강인이랑 이재성이 학자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콤비네이션처럼. 왜? 이재성이나 이강인은 여기서 볼이 들어가면 가만히 서 있는 선수들이 아니라 또다시 움직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도안리치가 뛰어들어가고요. 요 앞에 손흥민 뛰어들어가고 있고 도안리치가 스루패스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에 때려서 골을 넣는 일본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방금 장면 보면 김진수의 언더래핑을 통해서 황희찬의 아이솔레이션, 그 다음에 황희찬이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거, 튀어나오는 손준호, 손준호가 이재성이랑 2대1 패스 주고받고 도안리치한테 연결, 도안리치가 안으로 들고 들어오면서 또 이재성이랑 2대1 주고받고 뛰어들어가는 손흥민한테 연결, 득점. 지금도 풀백이 안에 들어와서 받고 황희찬한테 패스 주고 언더래핑을 나갑니다. 그래서 언더래핑을 나가고 패스를 넣어주죠. 굉장히 편하게 또다시 공을 받고 안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황희찬이죠. 황희찬이 치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뭐합니까? 손흥민이랑 이재성 빠르게 뛰어들어가면서 바로 크로스를 올립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크로스 올릴 공간이 충분하거든.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크로스로 이어졌고 진짜 골을 넣을 뻔했어요. 골키퍼가 간신히 쳐냅니다. 이럴 때는 손흥민 머리를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이재성을 맞추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바포스트 보고 감아놓으면 돼. 그러면은 우리 선수가 건드리면 골이고 못 건드려도 골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다음 장면입니다. 이 같은 장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똑같죠? 왼쪽 풀백 여기 서 있는 거. 제가 계속 했던 말이 뭐예요?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들이 라인 밖에 쫙 벌려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다시 공을 받아요. 그럼 또 뭐예요? 또다시 황희찬한테 연결해요. 그 황희찬 뭡니까? 반대발 잡이고 언더래핑 나가니까 지금 요 공간 비어 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패스를 쑤셔둡니다. 저기다가 탕! 오른발이니까 저기 돌려쳐지잖아. 왼발이면 저기 안 돌려쳐진다고. 그래서 오른발로 돌려쳐주고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황희찬한테 패스 주니까 황희찬 공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공간이 많죠. 이 공간에서 공을 받아서 아까 보여준 거 그대로 손흥민 침투, 이재성 침투.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골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침투하는데 가나 애들 지금 몇 명 서 있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작전 회의하고 있는 거야. 아홉 명이 여기 서서. 일본은 두 명 뛰어들어갔는데 가나는 아홉 명에서 여기서 작전 회의하고 있어. 골키퍼 얼룩꽃 제발 막아줘. 골이 들어갔어요. 이 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 이게 한 장면 나온 거면은 내가 어거지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지금 반복되는 장면이 전방 압박 때부터 빌드업 할 때부터 카운터택 할 때부터 하프스페이스부터 반대발 잡이 윙어부터 지금 같은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 그럼 이거는 팩트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브라질이 하는 거 보여줄게요. 하피냐가 공 잡습니다. 하피냐가 어떤 선수입니까? 왼발 잡이 오른발 윙어죠. 공이 들어갔고 바로 왼발로 돌려칩니다. 그러니까 뭐해? 당했어 AU가. 빨리 다가오고 이 볼이 히샬리송한테 굉장히 편하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편하게 공을 받고 있는 이 파케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반대발잡이 윙어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제 가시죠 이제. 내가 왜 자꾸 이 반대발잡이 윙어에 집착을 했는지. 내가 가나 경기를 다 보고 나서부터는 왜 가나 경기 때만큼은 이강인이 진짜 필요한지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결국 패스미스가 돼서 가나가 공을 뺏긴 했어. 브라질도 사람이잖아. 브라질도 인간들이고. 또 나옵니다. 골키퍼한테 백패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리송이 한 번에 킥을 때렸죠. 근데 여기서도 오른발잡이면 이게 형성이 안 되는데 하피냐가 공을 다급하게 받으러 오면서 왼발로 돌려칩니다. 이게 왼발잡이라서 가능한 거야. 오른발잡이면 이거 못해요. 컨트롤하려고 들거나 헤딩 싸움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골키퍼가 김승규가 좋잖아. 하피냐가 나올 공간 앞에다가 톡 차주면 돼.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이죠? 이거 하고 보여줄게. 딱 이렇게 돌려치고 가운데 있는 파케타가 뛰어나오죠. 그래서 쭉 뛰어나오면서 이 공을 받고 또다시 포켓에 있는 네이마르에게 연결을 하고요. 네이마르가 여기서 이제 또 치고 나가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여기서 황인범이 받아서 누구한테 줍니까? 황희찬한테 주는 거야. 황희찬이 여기서 공 받아. 우리나라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아웃사이드로 기가 막히게 크로스 올렸어. 근데 이거를 히샬리송이 팠어. 안타까웠지. 이런 찬스가 반대발잡이 윙어가 있어야지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다시 3백을 구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또다시 밀리탕에 패스를 주고 언더래핑을 나가요. 그러니까 하피냐가 뭐합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또다시 편하게 받고 안으로 들고 들어온 모습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대1 패스 주고받고 아까 도안리츠가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장면이죠.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반대전환을 시전합니다. 반대전환을 시전했고 이 선수가 이제 치고 나갈 수가 있고요. 아까 가나의 전방 압박을 보면 알겠지만 한쪽에 매우 뚫려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쭉 패스가 이어졌고 언더래핑 나간 선수한테 패스가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또다시 비니시우스한테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니시우스한테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다시
굉장히 편하게 황희찬이 안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다는 거지. 다음 장면 또다시 하피냐한테 패스가 들어가죠. 거리감 굉장히 멀죠. 여기서 뭐합니까? 쭉 또다시 뒤로 패스를 해서 반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저 반대로 전환이 된 다음에 공 딱 잡았는데 똑같이 3백 형성돼 있고요. 여기서 공 받은 다음에 뭐합니까? 우리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갑니다. 어떻게 스위칭 플레이 가져간 거야? 네이마르 하프 스페이스에 떠있던 애가 띄워주는 거지 뒷공간으로. 그 다음에 황희찬이 뭐해? 받으러 와주는 거라고. 그니까 어떻게 돼? 라인 망가졌지. 가나가 가나했지. 집에 가나 가나는 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 딱 잡고 브로 패스 네이마르한테 이어집니다. 봐봐 이 공간이 이게 뭐야. 바로 그냥 치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히샬리숑이랑 2대1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슈팅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걸 만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히샬리숑이 뛰면 손흥민이 뛰면 브로 패스를 넣어줄 수도 있고 이게 반대발잡이 윙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반대발잡이 윙어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뒷공간 침투로 할 수 있는 똑똑한 공격형 미드필드. 자 또다시 미드필드 통해서 연결이 되죠. 하피냐한테. 하피냐가 뭐합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공을 받았어. 왜? 여기 있는 파케타가 띄워주니까. 그래서 하피냐가 뭐합니까? 바로 왼발로 돌려 쳐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케타가 드리블로 쭉 치고 나가서 1대1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뚫고 들어간 다음에 이 다음 장면. 이야 가나 뭐하고 있는 거야. 가운데 몇 명이 있는 거야 지금. 패스가 들어가고요. 슈팅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걸 또 히첼리숑이 못 넣어버려. 홈런을 쳤어요. 가나는 이날 브라질한테 전반에 7대0 날 뻔했어요. 우리나라는 전반전에 1대0으로 끝났잖아. 근데 이날 가나는 전반에 3대0으로 끝났습니다. 공격다운 공격 한 번도 못하고. 근데 이날 가나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7대0 8대0이 날 뻔했어. 우리만 무서워하는 거야. 우리만 맨날 뭐 바보고 우리만 맨날 우리 대표팀 욕하는 거지. 사실 브라질이랑 뛰면 다 3대0 이상 나요. 우루과이도 4대1 났다니까. 우리는 PK가 두 개 난 거고 우루과이도 4대1로 졌습니다. 2021년도 다 해볼만 하라는 거야. 오케이? 쫄지 마. 우리 선수들을 믿자고. 우리 감독님을 믿자고. 근데 감독님이 이강인 안 쓴다? 각오하세요. 이길 수 있던 경기를 진 거니까요.